아! 이 노병이 갑옷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용사의 검까지 요구하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여기 고양이 있었어. 검을 가지고 있나? 아! 진짜로 주는 거냐고. 이거 전설의 검 평문군 아니야? 한번 줘보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검이군.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네. 지금껏 고맙네 하고 엔딩 나왔어. 용사는 버려진 마을에 있던 노병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 후 용사는 노병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지만요. 어쩌면 사기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설마 갖다 판 거냐고! 어디 갔어? 어떻게 된 건데? 아 여기 뭐가 있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곳이 남아있네. 드디어 복수할 수 있어. 기다리게 아멜? 뭔가 진짜 뭔가 뒷이야기가 있는 사람인가 보네. 아멜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일이 있나봐. 전설의 검을 잃었네요 전. 어떻게. 그 후 노병의 소식은 영영 알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용사 자신만의 모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노병 없나 그러면은? 어 없다! 아니 없다 노병. 없어졌네. 소식을 알 수 없게 됐어. 아 고양이를 제가 여기저기서 발견을 했었는데 여기에 한 마리 있거든요. 어부 있는데. 아 이제 뜨네. 이게 안 떴었거든 원래. 고양이를 그럼 찾아보자. 여기 올라가면은 왼쪽에 한 마리 여기에 있어. 여기 한 마리 있고. 어 여기 고양이 여기 한 마리 더 있고. 여긴가? 아 찾다 야옹이 다섯 마리 다 찾으니까 엔딩이야. 아주 귀여운 존재들을 마구마구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다섯 마리의 고양이들을 찾은 순간 용사의 행복이 무엇인지 떠오르게 되었죠. 그는 공주를 구하는 모험이 아닌 고양이들을 위한 모험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 결국엔 고냉이 다섯 마리를 찾아서 공주는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어. 어 고양이 있다 여기. 바로 엔딩이야. 온 힘을 다해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쓰다듬었대. 하지만 역시 좋지 않았죠. 고양이의 날카로운 발톱이 용사의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이거 뭐 화풀로 드릴 거라도 가져다 줘야겠네요. 주인님에게 줄 간식거리를 구하기 위해 용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아이 주인님이야? 전설의 검으로 잡으면은 엔딩이 있을까? 내가 패배하는 엔딩이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짠! 아 엔딩 있다. 어쩌다보니 고양이를 전설의 검으로 들고 클릭해버렸습니다. 이거 논란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아 그냥 패배 엔딩으로 해달라고. 우리 주인님들은 언제나 소중히 대해주세요. 아 여기 들어가보자 여기. 과연? 짠! 용사는 돼지 우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뭐죠? 돼지가 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돼지를 사랑하나요? 이는 모르겠네요. 뭐 사실 하는 짓 보면 돼지보다 못한 용사도 많았으니까요. 그냥 좀 인간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행동들을 한 용사들이 있긴 했죠. 주인님에게 꽃 주기? 아 고냉이한테 꽃도 한번 줘볼까? 짠! 아! 됐다! 있다! 주인님에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도도한 주인님은 꽃다위 받아주지 않았대요. 용사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건 잘 알지만 이번에는 좀 많이 나갔네요. 간식을 주면 될 것을 왜 꽃을 준 걸까요? 아무튼 주인님이 좋아할 만한 것을 가져오기 위해 모험을 떠납니다. 좋아할 만한 거 있을까? 물고기 한번 줘볼까? 물고기? 이 물고기를 가져다 주면? 어! 와! 있어! 어 있어! 빠르게 주인님이 좋아할 만한 연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주인님의 영양 간식 연어는 통했습니다. 물론 그 많던 영양 간식은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아 이게 있네. 마법책 얻고 여기 이제 물 가져다 주면은 이제 나침반 얻고 그러면은 보라색 아이템이 이렇게 세 개를 얻었거든요. 그치? 요거 이제 다 마녀한테 가져다 줘보자. 마법책을 주면? 시프트키로 남아있는 엔딩을 볼 수 있대. 엔딩 힌트! 아 이걸로 엔딩들을 그치 하나하나 다 찾는 건 무리가 있었어. 폭탄 엔딩을 좀 많이 봐야 되거든요. 폭탄 엔딩을 좀 볼게요. 뿅 치잇! 뽕! 마왕성을 무너뜨린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마왕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백업본이 있었나 보네요. 야, 백업본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줄래, 이거? 그거 해보자, 이제. 공주를 구한 이후, 모든 행동을 다 해봐야 돼. 이 튼튼한 갑옷을 끼고 마왕과 싸우면? 나 이제 겁나 쎄. 튼튼한 갑옷이에요. 아주 튼튼한 갑옷이지. 덤벼!
갑옷을 입고 마왕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주가 무서웠는지 용사의 갑옷을 어느샌가 훔쳐가 자기가 입고 있었다고? 아! 공주 녀석! 당연히 인벤토리에 갑옷이 없는 용사는 그대로 마왕에게 죽었답니다. 아니 그걸 가져가시면 아이 공주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니 그 중요한 갑옷을 가져가면 어떡해 이거.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이젠 아예 공주가 갑옷까지 빼앗아 입네요. 근데 저라도 용사 꼴보니 살려면 그랬을 것 같네요. 내가 뭐 했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 마왕성 가는 길이에요. 아! 엔딩이야! 용사는 마왕성 폭도를 지키고 있는 마왕을 기습하기 위해 몰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나요? 그 전설의 검 장난감 검이라고요. 기습이 성공할 리는 없었고 괜히 목숨만 날리고 말았네요. 아 이래도 진다고? 얘네 장난감 검으로 어떻게 이기냐. 이거 공장에서 양산하고 있는 장난감 검이란 말이에요. 그럼 노병은 저 장난감 칼 들고 아멜의 복수를 하러 간 건가요? 그렇게 되네. 복수 실패했겠는데? 이게 말 걸었다고 공주가 팔리진 않겠지? 아! 뭐야 공주인가? 공주는 왜 데리고 오는 거지? 공주 판매하기 있어 여기! 선택지가 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공주를 왕궁에 데려가도 돈을 못 받을 것 같았던 용사는 끔찍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공주를 상인에게 파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팔아버렸네요. 아니 진짜 팔았다고? 어이가 없네. 여기다. 제 감에 따르면 여기 느낌이 안 좋아요. 아! 온 공주를 제물로 바친다. 바로 있네 여기. 바로 제물로 바쳐볼까? 느낌이 안 좋대 공주가. 하지만 그 안 좋은 느낌은 사실이었습니다. 용사는 대체 공주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뭘로 생각하는 거지? 공주를 동굴 깊은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호수 앞에 도달했을 때 공주를 호수 안으로 밀쳤습니다. 그렇게 제물을 바쳐 용사가 얻은 것은 잠시만요. 저기 공주가 걸어 나오고 있는데요? 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뒤이야기는 사실 호수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제물을 바치는 방식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튼 용사는 공주에게 얻어맞고 호수 속으로 던져졌다네요. 아 호수의 물을 또 마시게 해야 돼? 아 신성한 물병 얻었고요. 이 물을 마신 사람은 호수의 제물이 된다네요. 아 내가 먹었어요. 용사는 신성한 호수의 물이 담긴 물병을 마셨습니다. 한 천사가 나오더니 용사에게 보물을 내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용사의 머리 위에 소환하더니 용사는 머리에 보물을 맞고 죽어버렸습니다. 아! 신성해져버린 용사. 아 보물 맞고 죽었어. 근데 너무 하찮은데 이거? 아주 빠르게 시체를 숨기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대. 아니 여기 다 제정신이 아니야. 신성한 물병을 들고 공주에 주면은? 아 이렇게 바로 엔딩이네. 공주에게 신성한 물을 먹이고 제물로 만들려고 했어요. 다행히 목이 말랐던 공주는 아무 의심 없이 물을 마셨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 공주의 머리 위에 보물을 떨구고는 떠났습니다. 그 공주는 보물을 받고 어떻게 됐죠? 공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용사는 보물만 챙기고 떠나서 공주 상태를 확인조차 안 해보았다네요. 아마 죽었지 않았을까요? 아! 이 진짜 쓰레기다 이거! 아 어떻게 됐는지조차도 모른다고? 피라미드 제물에 봅시다. 전설의 검. 파란색은 갑옷이다. 아 이건 빨간색 꽃이고 검은색 초. 초록색은 뭐지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아이템 중에 초록색이 있었나? 아 공주? 아 공주인가? 그럴싸해. 굉장히 그럴싸해. 어떻게 거기서 공주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난 그런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와 진짜 너무하셨다. 아 그리고 애초에 공주 이름이 초록색이에요. 애초에 봐봐봐봐 공주 초록색이잖아 이거 봐. 맞다! 공주가 뭐죠 여기는 이랄. 오케이 갑옷 받쳤고 검은색 초 받쳤고 빨간색 꽃 받치고 공주 이 눌렀거든요? 지금 공주 없어요. 자 전설의 검까지 제물. 오 뭐야 아이템이 나왔다. 피라미드의 보물? 아 이거를 도굴꾼한테 가져다 주는 건가 보네. 용사는 어째서인지 도굴꾼이 있는 곳으로 가 자신이 찾은 보물을 자랑했습니다. 그 순간 도굴꾼이 달려들어 용사의 보물을 빼앗고 달아났습니다. 이런 도둑 맞았군요. 이게 다야? 내 보물! 보물 쓰는 용도가 이게 다야? 그냥 이게 끝이라고? 그냥 보물 뺏기고 다야? 아 여기 또 엔딩이네. 그러네. 전설의 마사장에게 피라미드의 보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신고로 용사가 보물을 밀매한다는 사진이 밝혀져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마사장은 어느샌가 도망쳤군요. 보물을 가지고! 아 또 뺏겼잖아! 우린 부자가 될 거야?
돈을 최대한 많이 얻으면 되나? 잠깐, 아이템이 어떤 게 팔리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TNT? 어! 뭐야! 아, 도망갔잖아. 아, 이러면 돈을 못 벌잖아, 이러면은. 이거는 봤던 엔딩이고. 어? 아니네? 마사장이 없는 틈을 이용해 그의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보석들을 발견하고 훔치고 말았죠. 그의 영상은 어째서 이제 해방 불명 되었습니다. 전설의 마사장을 죽이지 않고 보석을 훔치세요라는 업적이 있네. 어, 이거 다르구나. 삼겹살 구운 거 팔고 갑옷 팔. 어, 뭐야? 돈 엔딩 된 건가?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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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 이건가 보다. 우린 부자가 될 거야. 돈을 10개 이상 얻으세요. 업적이. 아, 됐네 됐네. 보트 낙사? 보트 위로 올라가면은 뭔가 엔딩이 있었나? 어? 아, 있었던 거야 이거? 호기롭게 보트로 위로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물에 젖어있던 보트는 매우 미끄러웠고 용사는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대로 보트에서 떨어진 용사는 보트 모서리에 머리를 찍고 죽었어. 용사가 이렇게 죽었다고? 저기요, 검은 어디 있죠? 피라미드에 검을 제물을 바친 상태로. 이 상태면 검이 없는 상태잖아, 그치? 그럼 이때 공주를 구하고 마왕이랑 싸우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냥 바로 엔딩인데? 전설의 검도 없이 도착했습니다. 분명 진짜 공주를 구했지만 전설의 검이 없는 용사를 사기꾼으로 오해한 공주는 자신을 데려가는 용사에 때려가지고 죽였다고? 야, 공주가 더 쎄! 이 성수 여기 몸 많은 사람한테 한번 줘보자. 어? 이거 호수에 보물을 얻었네?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거지? 어, 팔았어, 팔았어. 공주 구하고, TNT. 이거 한번 해보자. 마침 리모콘으로 왕이 실어진 공주는 현명군을, 현명군들을 풀어주고 현명을 일으켰다는데요? 현명은 성공적이었어, 또. 으아! 어, 되네. 이게 되는구나. 아, 이건, 아! 아, 저거 때리는 거였어? 아, 바닥에 놓인 돌을 향해 힘껏 내려쳤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용사의 손목만 작살났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조약돌을 무기 없이 때리세요? 무기가 있는 상태로 또 때릴 수 있나 보구나. 다행히 돌이 주먹으로 치면 아파요라는 경고문을 쓰지 않아 고소를 먹고 병원비를 물어줬습니다. 아, 경고문을 안 썼기 때문에 주먹으로 치면 아파요라는 경고문을 썼어야지. 저 녀석 저 잘못해줘! 검으로 한번 쳐봐. 파! 어? 땅에 떨어진 돌멩이는 용사가 전설의 검의 수련 상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칼질 속에서 돌멩이는 되돌릴 수 없는 부상을 입고 식물맹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용사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저번에 어부 폭행을 신고한 게 이 돌멩이였다네요. 그렇군요. 아, 저 녀석이 신고한 거였어? 무죄 판결을 받고 왕국은 돌멩이 협회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쟤 돌멩이들은 대체 뭔데? 돌멩이 협회가 있어. 아, 그런 거였다. 어쩐지 처음에 돌멩이가 없었거든요. 어쩐지 갑자기 생겼더라. 돌멩이한테 설마 꽃도 줄 수 있는 건 아니겠지?